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일요일이라 많이 안 나오신 것 같습니다. 다들 일정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셨나요? 이럴 때는 그냥 네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할 일 없는데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자, 지난주 했던 것도 지난주죠. 지난 목요일이죠. 예, 좀 복습을 하고요. 예, 오늘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정책론을 마지막에 좀 했고요. 그 다음에 투자론 내용을 좀 했습니다. 1번 지문을 먼저 보면서 이거 오늘 매일 정리 노트죠. 예, 이걸 보면서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지역지구제 실시로 형평성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있다. 맞나요? 자, 이 지역지구제는 효율성 측면의 정책이죠. 효율성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다음에 2번에 이거 지금 지역지구제 경직성을 보완하는 제도로서, 그러니까 지역지구제의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경직성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경직성 문제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계획 단위 개발은 일정한 지역에 대해 공개 공지 등을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제도이다. 요거는 계획 단위 개발에 대한 내용이 아니죠.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지역지구제는 지역지구제의 목적, 그 다음에 지역지구제 효과, 지역지구제 문제점,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 이렇게 정리를 하시라 그랬죠. 지역지구제의 목적은 뭐예요? 지역지구제 목적.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는 거죠. 목적은 부의 외부 효과 제거. 이건 부의 외부 제거. 이렇게. 또는 감소시키고 또는 방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지구제 효과 하면 이제 단기, 장기 효과가 있는데 일단 단기 효과 위주로 말씀을 드렸죠. 이번 순 안에는 단기 효과는 수요 변화 분석을 하는 편이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해서 수요 곡선 우측으로 이동시켜서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문제점. 문제점은 경직성 문제와 지역간 형평성 문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고요. 지역간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뭐가 있었고요? 지역간 형평성 문제의 대책. 여기는 개발을 제한하고 저기는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이러면은 개발이 제한된 지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는 손해를 끼치는 거나 마찬가지죠. TDR 했었죠. TDR, 개발권 양도제. 그리고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2번 지문에 나오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나 또는 또 뭐 있었죠? 그 말고 계획 단위 개발. 이제 표현은 계획 단위 개발이라고 하는데 이 공법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죠. 그것들이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입니다. 다음에 이제 3번에 임대료 규제. 이거는 이제 주택 정책으로 넘어가는 거죠. 주택 정책으로 넘어가서 임대료 규제든 또는 임대료 보조든 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든 또는 조세기착 뭐 이렇게 여러가지 정책들이 있었죠. 얘네들이 전부 다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는 겁니다. 정책들을 시행하면은 효과라는 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 효과를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단기효과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임대료 규제에서도 단기 장기 얘기는 하지만 여기서도 그래프를 그렸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항상 출발은 어디서 출발해요? 균형상태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도 균형상태에서 출발해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 균형상태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이제 나중에 조세기착에서도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죠. 지역지구제를 시행했을 때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임대료 규제에서는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규제하는 거예요. 시장 임대료는 60이면
규제 임대료는 40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은 공급은 어떻게 되고요?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나고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거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장기라고 했죠.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공급 물량은 점점 많이 줄어들고 수요하고자 하는 양은 늘어나서 시장에는 초과 수요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시장에 초과 수요가 나타나면은 가격이 올라간다 그랬죠. 근데 이제 올라가는 게 합법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 불법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올라가는데 물량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사고자 하는 사람 많고 물량은 줄어든 상태에서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음성적 지불이 수수될 수 있고 요만큼의 음성적 지불이죠. 그리고 이런 시장을 이제 암시장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부작용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그런 정책이 되고요. 다음에 임대료 보조는 돈을 보태주는 거죠. 이게 너무 비싸다고 생각이 되니까 보태주면은 이 보조받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수요를 증가시키죠. 요 그래프는 이쪽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이쪽 수요를 증가시켜서 균형 가격이 어떻게 해요? 균형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기존 공급자가 초과 이유는 없습니다. 그게 단기예요. 단기. 그래서 자, 요 경우는 이제 해석이 좀 다르죠. 여기도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가는데 기존 공급자가 초과 이윤을 넣는데 이쪽에서는 기존 임대인들도 혜택을 본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면 보조받아서. 그래서 이런 보조는 임대료 보조, 육아 보조 다 보조라는 보조는 다 똑같다 그랬죠. 그래프를 다 이렇게 그립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요거는 사적시장의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이 되니까 공공시장이 어떻게 해요? 이게 너무 비싸니까 공공시장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죠. 이 옆 동네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게 되면은 요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저쪽으로 간다 그랬죠. 가는데 그 이제 수요가 감소하죠 이번에는. 그러면은 시장 임대료가 떨어지게 되겠죠. 저쪽으로 가버리면은 저쪽의 공공임대주택은 싸게 제공을 한단 말이야 여기보다. 그래서 이쪽에는 임대료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쪽으로 갖는 사람들이나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모두 다 혜택을 보게 된다. 이런 분석을 했죠. 다음에 이제 조세기착. 조세기착은 조세를 부담한 것이 부과한 것이 그 납세 의무자가 그대로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대방한테 떠넘길 수 있다 그랬죠. 전가시킬 수 있다. 근데 이제 얼마나 전가되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귀착이 다르다. 이게 많이 부담하면 많이 증가시키면 많이 증가시킬수록 임대인은 덜 부담할 거고 임차인은 많이 부담할 거고요. 그 많이 부담하느냐 적게 부담하느냐 하는 것은 탄력성에 따라 다르다 그랬어요. 탄력성이 클수록 선택의 폭이 크다 그랬죠. 선택의 폭이 클수록 더 부담이다 덜 부담이다. 덜 부담이라는 거죠. 선택의 폭이 크다는 건 그만큼 이제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탄력성이 클수록 덜 부담이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이거는 그래프 위기가 조금은 어려워서 이거는 이번에는 안 그렸습니다. 맞죠? 이렇게 좀 기억나십니까? 그 그래프만으로도 이게 어느 정도 스토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면은 굉장히 쉬워요. 나중에 어떤 형태로 질문을 하더라도 대답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복습을 해드리고요. 그 나머지 내용은 이제 여러분이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론에 들어와서는 투자론에 지렛대 효과를 했죠. 지뢰 효과. 지렛대 효과에서는 타인 자본 사용 효과라고 그랬죠. 타인 자본 사용 효과. 타인 자본을 사용해서 어떤 효과를 얻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타인 자본 사용할 때 그 이자율이 키포인트라 그랬죠. 타인 자본 사용할 때 그 이자율이 싼 이자라야 된다 그랬죠. 요거보다 요걸 이용해서 얻는 뭐가 더 커야 돼요? 총 자본 수익률이죠. 그 이제 총 자본 수익률입니다. 네, 요거보다 높은 총 자본 수익률을 얻게 되면은 지분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자기 자본입니다. 이게. 자, 이게 무슨 지뢰 효과예요? 우리가 원하는
정의 질의 효과죠. 부의 질의 효과는 반대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반대로 나타납니다. 네, 이렇게 예외적으로 영의 질의, 중립적 질의도 있다 그랬죠. 네, 중립적 질의. 자, 이렇게 하면은 모두 다 같은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정의 질의, 부의 질의, 중립적 질의가 있을 수 있다. 됐나요? 네, 질의 효과에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위험과 수익에서는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치로부터 벗어나는 크기를 가지고 측정한다 그랬어요. 예상, 예, 뜻은 이제 예상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고, 그 예상치로부터 벗어나는 게 크면 위험이 큰 거고요. 예상치로부터 벗어나는 게 작으면 위험이 작은 거죠. 예, 그 위험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은 뭐로 측정한다 그랬어요? 표준 편차나 이걸 제곱하면은 분산이 된다 그랬죠. 표준 편차나 분산을 문제에서 계산 문제로 물으면 풀어요 말아요? 말아야 되죠. 딱 한 가지 경우에만 푼다 그랬죠. 어떤 경우에요? 확률이 반반으로 나올 때. 확률이 반반으로 나올 때는 평균값은 그 한 가운데 값이고요. 평균값은. 예, 그리고 표준편차는 그 가운데 값에서 떨어진 크기라 그랬죠. 한 가운데 값에서는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떨어진 크기가 같죠. 예, 그 크기가 바로 표준편차가 된다 그랬어요. 그럴 때만 계산하고요. 나머지는 예, 제끼는 거라 그랬어요. 다만 예, 수익률. 수익률은 뭘로 계산하고요? 가중 평균. 요거는 반드시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요거는 계산할 수 있어야 되죠. 예, 이거 밴드에도 제가 올려서 푸는 거를 훈련시켜 드렸고요. 자, 어쨌든 요렇게 위험과 수익에 대해서 했고요. 또 위험의 종류 해서 뭐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법적 위험, 인플레 위험, 유동성 위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일단 여러분한테 맡겨드렸어요, 이번에는. 그리고 이 수익에서는 여러 가지 수익률 중에서도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구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랬죠.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이에요. 예상되는 수익률이고 객관적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내부 수익률입니다. 근데 요거는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고 주관적 수익률이면서 외부 수익률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서 투자의 기회비용이다 이런 표현을 썼죠. 예, 어떤 투자에 대해서 요구하는 수준이라는 것은 어떤 투자에 대해서 요구하는 수준은 요거보다는 높아야 요거보다는 낮아야 되겠죠. 예,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준보다는 높아야죠. 예, 그래야만 투자를 하는 거죠. 이 요구 수준은 예, 투자의 기회비용이라는 이유는 어떤 투자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서 벌고 있는 수익률을 포기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의 기회비용과 같은 개념이다. 그리고 기대가 요구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하고 이게 반대면 기각한다. 이런 내용도 좀 했었고요. 기억나십니까?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이론 들어가면은 포트폴리오에서는 포트폴리오의 개념은 뭐고요? 요거는 분산 투자예요.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얻으려는 효과는요, 위험을 줄이려고 하는 거고요. 위험을 줄이는데 모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건 아니라 그랬죠. 어떤 위험은 줄일 수가 없어요.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비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가 있죠. 근데 가능한 한 이 위험을 많이 줄여야 되겠죠. 가능한 한 많이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의 투자 안으로 놓고 본다면 수익률 변동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 되도록 해야 되고요. 또 가능한 한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비체계적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죠. 체계적 위험은 모든 투자 안에 공통으로 미치는 위험이에요? 아니면 투자 안에 따라 달리 미치는 위험이에요? 모든 투자 안에 공통으로 미치는 위험이죠. 그러니까 이건 분산 투자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비체계적 위험은 투자 안에 따라 달리 미치는 위험이다. 그래서 이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 됐습니까? 복습이 좀 됐습니까? 혹시 이거 처음 듣는 분 계시나요? 지난번에 왔어요. 처음 듣는 거죠. 근데 좀 이해가 될 만해요. 동영상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시. 가까이서 오니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 다니는 곳이
뭐 몇 시간씩 이동을 해서 이렇게 가는데 오늘은 집에서 9시에 나왔는데도 여유가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이거. 애석하게도 학원이라는 데가 이 우리 공인중개사 학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떤 지역에 따라서 뭐 하나 있을까 말까, 둘 있을까 말까 이런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다 제가 다니는 모든 곳을 이렇게 놓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한 군데라도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아주 그냥 푹 자고 왔습니다. 그냥 주차하기도 좋고요. 오늘은 저기 다 무료죠. 시청에 혹시 저 막 딱지 붙이는 거 아니겠죠? 그런 것도 너무 좋고 끝내줍니다. 자 이제 그 요거 이제 문제 풀이는 여러분이 해설을 좀 보시고 해주시고요. 오늘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오늘 진도는 일단 먼저 오늘 드렸던 이거 프린트물 있죠. 화폐 시간 가치. 이게 우리 교재보다는 훨씬 간략하게 이제 정리한 거예요. 혹시 미리 조금 보셨나요? 이렇게 들춰 보셨어요? 이렇게 아직 못 보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기본서에 있는 것보다 훨씬 간략하게 복잡하지 않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또 이거 보면서 뭐 이거나 그거나 별 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저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거겠죠. 하여간 우리 기본서에 있는 것은 버려버리시고요. 이걸 꽂아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혼자 읽어보셨어요? 예. 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설명을 듣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걸 보시면은 이 지금 요약을 너무 심하게 해놨나요? 지금 우리 기본서에서는 274쪽이 있죠. 274쪽이 있고 근데 거기에 그 여러 가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도 있고 275쪽에 영문자로 이렇게 복잡하게 쓰여져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쓰여져 있는 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다 삭제를 한 거고요. 자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이게 뭔가 할 겁니다. 지금 오늘 나눠드린 자료 1페이지에 그 화폐시간가치 개념을 보십시오. 화폐시간가치란 현재 이론과 1년 후의 이론이 같은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투자론에서 화폐시간가치를 따지는 것은 투자 시 유출되는 현금 흐름과 투자 후 유입되는 현금 흐름의 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가는 거하고 나중에 들어오는 게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이 들어왔다 나간다 해도 그는 같은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시점으로 환산하여 비교하기 위해 화폐의 시간 가치를 따지는 겁니다. 일단 그 밑에 화폐 시간 가치 계수 1번을 보십시오. 2절에 일정 금액의 현재 가치와 동일한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것을 할증한다라고 하며 1 플러스 할증률을 곱하여 미래 가치를 계산합니다. 이것도 밴드에 다 올려드렸었죠. 지금 현재 현재 100만 원이 1년 후에 얼마하고 같냐 이거 따지는 거예요. 이거 따질 때 보통 이제 시장 이자율을 많이 따집니다. 시장 이자율을 10%라고 할게요. 연 10%, 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산의 편의상 10%로 하고요. 그러면은 현재 100만 원이 1년 뒤에 얼마하고 같다는 거예요? 110만 원하고 같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꾸는 걸 뭐 한다라고 한다고요? 할증한다. 그러니까 할증한다가 이제 숫자가 커지긴 커지는데 우리 투자론에서 할증한다 그러면은 그 의미가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꾸는 것을 할증한다 이렇게 한다고요. 숫자가 커지는 거예요. 예,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꾼다. 이럴 때 1 플러스 지금 할증률이 10%죠. 10%를 숫자로 바꾸면 0.1이잖아요. 1 플러스 0.1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곱하기. 1 플러스 0.1을 곱셈을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110이 되는 거죠. 맞나요? 네, 1.1을 곱하면 110. 그럼 2년 후에는 얼마가 돼요? 연간 10%라는 얘기는 이렇게 10% 발생했는 데서 다시 또 10% 발생해요. 이런 거를 복리 계산이라 그래, 복리. 그럼 121이죠. 여기도 다시 몇을 곱하는 거예요? 1.1을 곱하는 거죠. 반복해서 이렇게 곱하고요. 그럼 10년 후에는 얼마가 돼요? 계산이 안 되죠. 그럴 때는 100 곱하기 1.1을 몇 번 곱한다? 10번 곱한다.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써주기만 하면은 아는 거다 이 말이에요. 굳이 계산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근데 문제에서는 이것을 묻는다면 이 숫자를 계산해서 알려줍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우리 시험에서 알려준다고요. 이거를 2.594라고 이렇게 알려줘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시험 칠 때 계산기를 들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계산기는 공학용 계산기는 안 돼요. 원칙적으로. 공학용 계산기는 들고 들어갈 수가 없고 쌀집 계산기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쌀집 계산기. 쌀집 계산기가 뭔가 하면은 커다란 거 있죠. 커다란 계산기 이렇게. 그거는 예, 이 지수 계산이 안 돼요. 이 지수 계산이 안 돼서 1.1에 10제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1.1 곱하기 1.1 해서 뭐가 나와요? 는 누르면은 1.21 나와요. 그럼 1.1에 3제곱 하려면은 다시 여기다가 곱하기 1.1은 누르면은 1.331 나와요. 1.1에 4제곱 하려면은 다시 여기다가 곱하기 1.1은 누르면 1.4641 나와요. 1.1에 5제곱 하면 다시 1.1을 곱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한 7번 한번 가보세요. 7번쯤 가면은 7번 했는지 8번 했는지 헷갈려요. 몰라요 진짜. 8번 했나? 9번 했나?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걸 출제를 하겠습니까? 안 한다고요. 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공학용 계산기를 원칙적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계산기.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출제를 할 수가 없다고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의미도 없고요. 사실은 이런 걸 그 뭐 낼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숫자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이 10년이고 10%니까 2.594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연도가 뭐 5년 10%가 있을 수도 있고 20년 3%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경우가 굉장히 다양하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1 플러스 r의 n제곱 이렇게 가지고 이게 0.1이 될 수도 있고 0.03이 될 수도 있고 이게 10이 될 수도 있고 2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런 표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표를 이런 표를 만들어서 여기가 기간이고요. 여기가 퍼센트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서 여기 10% 여기 10년 하면 여기 숫자가 있겠죠. 여기 10% 10년 그럼 여기에 무슨 숫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2.594라는 숫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면은 나는 이 숫자를 찾아서 곱하기 하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 이제 만약에 3% 20년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3% 20년 여기 3%가 있겠죠. 여기에 3%가 있을 거고 20년은 이 밑에 있겠죠. 그럼 3% 20년 해서 쭉 내려가면은 여기 숫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숫자 가서 곱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금액을 가지고서 언제 금액을 구하려고 하는지 그 상황을 알면 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금액을 알고서 언제 금액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래 금액을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럴 때 이 표에 가서 찾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라는 게 모두 6가지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6가지 상황. 그러니까 이런 표가 모두 다 6가지가 있다고요. 그 표의 이름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예, 이런 경우에는
이 이름의 이 표의 이름은 일시불 내가 계수표라 그래요. 미래 가치라 그래요. 미래 가치. 지금 한번 들어간 것이 미래 얼마의 값을 가질까요? 그 기간하고 이자율에 따라서 달라지는 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10년 후에 100만 원이 현재 얼마하고 같을까요?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이런 경우는 여기에서부터 반복해서 뭐 해요? 뺀다 그러면 안 되고요. 이제 나누기 해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갈 때 1년 후에 110만 원이 현재 100만 원하고 같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10%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0%가 할증됐으면은 10%가 할인됐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10% 할인을 할 때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듯이 하면 돼요. 할인할 때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듯이 10% 할인하면은 110만 원의 10%는 11만 원이죠. 11만 원을 빼기 한단 말이에요. 일상생활에서는. 그러면 99만 원 되잖아요. 일상생활에서는. 그럼 짝이 안 맞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쪽으로 갈 때 1.1을 곱하기 했으면 이쪽으로 갈 때는 나누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숫자가 딱 맞아떨어져요. 100이 110 됐다가 나누기 하면 다시 100으로 이렇게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갈 때는 나누기를 10번 하는 거예요. 나누기. 맞아요? 자, 그러면은 나누기를 10번을 하면은 숫자가 이렇게 될 거예요. 1 100 나누기 1 플러스 0.1의 10제곱 이렇게 돼요. 1.1의 10제곱이. 근데 요거를 1.1의 10제곱은 그대로 두고요. 요거를 1.1의 10제곱 분의 1 역수로 바꾸는 거예요. 나누기 어떤 숫자는 곱하기 역수 맞나요? 이것도 새로 가르쳐야 되는 건 아니겠죠, 설마? 네. 나누기 3은 곱하기 3분의 1 이런 것처럼. 자,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는 이 숫자가 지금 2.594거든요. 조금 전에. 맞죠? 1.1의 10제곱 2.594라 그랬잖아요. 근데 100 나누기 2.594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에서는 나누기 하는 숫자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고요. 이 곱하는 숫자를 알려준다고요. 100에다가 곱하는 숫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1 나누기 2.594 했는 값을 알려준다고요. 1 나누기 2.594 한 값은 약 0.3855예요. 문제에서는 곱하는 수를 알려준다고요.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100에다가 0.3855를 곱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런 숫자도 이게 10% 10년이냐 3% 20년이냐 5% 15년이냐 어떤 경우냐에 따르게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로 만들어놨다고요? 표로 만들어놨다고요. 이렇게 이것도 표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표에서 찾아야 돼요. 그럼 이 표는 이 표와는 서로 다른 표일 거 아니에요. 이 표의 이름이 지금 뭐였어요? 일시불 내가 계수표였죠. 거기에 10년 10%에 아까 2.594가 있었는데 이 표에 요 10년 10%에는 0.3855가 있단 말이에요. 이 0.3855라는 숫자는 요 숫자와는 서로 역수관계 있어요. 2.594 분의 1 한 게 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서로 역수관계 0.3855하고 2.594 역수관계 있는 이 표, 요 표의 이름을 일시불 현가계수표라 그래요. 일시불 현가계수표. 현재 가치를 줄여서 현가라 그래요. 미래 가치를 줄여서 내가라 그래요. 됐나요? 그럼 일시불 현가계수표에서 찾아야 되는지 일시불 내가계수표에서 찾아야 되는지를 내가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에서 이 숫자를 다 알려주기 때문에 하나만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그 일시불 내가계수표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는 미래 금액을 알고 있을 때 현재 얼마가 되느냐 이런 상황이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금액을 알려주면서 이 금액하고 10년 후에 얼마하고 똑같을까요? 이걸 묻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떤 표에서 찾아서 곱하기 하는 거예요. 일시불 내가계수표에서 찾아서 곱하기 하고요. 10년 후에 1억 원인데 10년 후에 1억이 되는 토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가치는 얼마가 될까요? 이렇게 물을 때에는 일시불 현가계수표에서 숫자를 찾아서 곱하기 하면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0년 후에 어떤 지역에 10년 후에 저 땅값이 1억이 된대요. 10년 후에 저 땅값이 1억이 되면 지금 얼마의 가치가 있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가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가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었으니까. 그러면은 1억에다가 무엇을 찾아서 곱해야 된다고요? 일시불 현가계수를 찾아서 곱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10% 10년의 경우는 이만 10% 10년의 경우는 0.385라고 돼 있죠. 0.385는 약 0.4라고 쳐보세요. 숫자 이런 숫자 나면 이제 근사치로 하는 게 편해요. 0.385는 약 0.4잖아요. 0.4면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약 4천만 원의 가치가 있단 말이죠. 10년 후에 1억이 현재는 약 4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예, 대신 할인율이 10%인 경우죠. 할인율이 10%면은 굉장히 많이 할인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요즘 같은 예, 이자율이 뭐 2, 3%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안 떨어지고요. 뭐 한 6천, 뭐 7천 이렇게 될 거예요. 좀 6천 정도 될 수, 7천 정도 되겠네요. 한 3% 정도 할인하면은 7천 정도, 7천 조금 넘을 것 같네요. 아시겠어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생각을 하라고요. 예, 제가 질문을 드리면 지금 현재 금액 알고 미래 금액을 알고 싶을 때는 뭘 해야 되고요? 일시불의 내가계수표를 이용해야 되고 예, 미래 금액을 알고 현재 금액을 알고 싶을 때에는 일시불의 현가계수표를 이용해야 된다고요. 그 상황만 파악하시면 된다고요. 더 복잡한 거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되고요? 적게 버리면 되고요. 그 더 복잡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 이 기본서에 있는 공식들 있죠. 예, 기본서에 있는 공식들 다 제거하고 저는 지금 몇 개 공식만 남겨놨는가 하면 여기 1페이지에 오늘 자료 1페이지에 요 공식하고 요거의 역수인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1 요 두 개 공식만 남겨놓고요. 다른 건 다 삭제했어요.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3년 후에 금액을 구하여라 할 때는 이 숫자를 안 알려줘요. 3년 후에 금액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숫자를 안 준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직접 세 번 곱하기 하라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3년 뒤에 얼마가 현재 얼마일까요? 이럴 때는 그때도 숫자를 안 줘요. 그냥 그때는 그냥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세 번 나누기를 하든가 아니면은 여기에 요 숫자를 해서 곱하기를 하든가. 근데 보통 이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꿀 때는 그냥 실제로 계산 문제로 나올 때는 그냥 나누기 하는 게 속 편하는 거죠. 1년 뒤에 값을 현재 가치로 바꿔라 그러면 한번 나누기 하면 되는 거고 그게 제일 많이 나와요. 시험에 1년 뒤에 얼마인데 현재 가치 얼마냐 이렇게 묻는 게 제일 많이 나와요. 이럴 때는 그냥 나누기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게 나와요. 2398 1년 후에 2398은 현재 얼마가 될까요? 이렇게 묻는데 이제 할인율이 10%예요. 할인율이 10%. 우리 시험에 또 제일 잘 나오는 숫자가 10%예요. 딱 우리 수준에 맞거든요. 이게 너무 복잡하면은 예, 힘들거든요. 예, 그러면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2398 나누기 몇? 1 플러스 0.1, 1.1 이렇게. 현재 얼마 된다? 2398 나누기 1 플러스 0.1 이렇게 한다고. 1년 후니까. 아시겠어요? 2년 후의 값이면 나누기 이거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나누기 1.1 하라는 얘기는 곱하기 1.1분의 1하고 똑같잖아요. 맞습니까? 더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예, 이렇게 해도 돼요. 자, 근데 보통 우리 10%를 할인하는 경우에는요. 10%를 할인하는 경우에는 숫자가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10% 할인한 숫자가 2398이잖아요. 그럼 이 끝에 있는 8이 있죠. 이 끝에 있는 8이 할인하기 전에 값 있죠.
그러니까 이쪽이 할증되는 값이 여기 할증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할증되면 이렇게 되고 할인되면 이 값이 될 거 아니에요. 요 값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증 할인 관계에서는 이 할증된 숫자의 끝에 있는 숫자가 원래 숫자에는 두 번째 자리에 있어요. 10의 자리에. 이 숫자가 10의 자리에 있는 숫자라고요. 왜냐하면 10% 할증한다는 얘기는 요 동그라미 뗀 값을 더한다는 얘기거든요. 동그라미를 뗀 값이 8이잖아요. 이게 10%가 된 거예요. 끝자리가. 그래서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했기 때문에 1의 자리로 더했기 때문에 8회가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더했기 때문에 요 다음 숫자는 요 숫자와 요 숫자의 차이가 들어가요. 여기는. 요 숫자와 요 숫자 차이가 여기 들어간다고요. 다음 숫자는 요 1과 요 3의 차이가 요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 180이에요. 원래 숫자는 2180이에요. 그러니까 요거의 10%는 몇이에요? 218이잖아요. 2180의 10%는 218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됐으니까 이거 더하니까 8 왔잖아요, 지금. 맞아요? 이렇게 두 개 됐으니까 9가 됐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됐으니까 3일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간거를 거꾸로 돌아오는 거니까 이 8자가 원래 여기 10의 자리에 있었던 거고. 맞아요? 요거 두 개를 더해서 1과 8을 더해서 9가 됐기 때문에 요 8과 9 요 차이가 다시 거꾸로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3과 1 차이가 2가 되는 거고. 이해가 됐으면 가고 안 그러면 말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숫자를 계산할 때 예를 들어 3850이다. 이렇게. 3850이다. 이거 나누기 1.1 10%를 할인하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0 이게 얘가 여기에 가는 거예요. 여기가. 자릿수가 한 자리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 숫자 요 숫자 차이가 3500이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계산기 없어도 할 수 있다고요. 이런 경우는 10%의 경우에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배우면 이런 것도 가끔 팁으로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우리 시험에 10% 나올 때.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는 복잡하게 숫자가 안 나와요. 근처에 가면 돼. 근처. 예를 들어 10%가 아니라 5%라고 해도요. 4200이에요. 4000. 투자했을 때 4200이에요. 1년 후에 4200인데 할인하면은 현재 얼마가 될까요 하면요. 바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대충 근처에 있는 숫자, 제일 큰 숫자. 뭉텅뭉텅 끊겨있는 숫자. 4200보다 밑에 숫자로서. 대충 4000 잡으면 된다, 그냥. 4000 잡으면 된다고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대충 그냥 근처에 있는 큰 숫자 생각하면 된다고요. 우리 시험에는 이 숫자를 아주 막 지저분하게 막 끝자리 1까지 떨어지 이런 숫자를 안 낸다고요. 아시겠어요? 대충 이렇게 근처에 가면 돼요. 그러면은 대부분 다 맞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좀 이렇게 요렇게 나온 적도 있긴 하지만 이것도 결국은 공 하나 붙이고 8 하나 붙이고 차이 계산하고 1과 3 차이 계산하고 하면 금방 나와요. 2180 이렇게. 자, 어쨌든 할인하는 거 이제 아시겠죠? 1년 후의 값을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걸 이제 할 수 있어요. 요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현재 값을 알고서 미래 값을 알고 싶을 때가 있고요. 미래 값을 알고서 현재 값을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 요거는 지금 방금 했단 말이에요. 요거는 뭐를 사용하고요? 일시불, 요때는 일시불 내가계수를 사용하고, 요때는 일시불 현가계수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자, 모두 여섯 가지가 있는데, 구별을 해야 돼요. 구별을. 자, 지금 요 밑에 있는 거는 매 기간 말이에요. 매 기간 말, 매 기간 말 불입하는 금액이 있어요. 차이점이 분명히 보이죠? 위하고 아래하고 차이점이 분명히 보이죠? 안 보이시나요? 보이잖아요.
매기간 이렇게 들어가는 돈을 연금이라고 그래요. 연금. 매기간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퇴직해서 받는다는 의미보다는 매기간 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영어로 하면은 단어가 달라요. 우리가 연금으로 받는 그 연금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연금하고 영어로 단어가 달라요. 아시겠어요? 자, 어쨌든 매기간마다 들어가는 이런 경우에 미래에 얘네들이 합산된 금액을 계산하려고 할 때, 자, 이게 10번이라고 생각해서 10번, 10년, 10% 이자 생각 안 하면 그냥 얼마예요? 1억씩 10번 들어가면 10억이겠죠. 근데 이자가 붙는 걸 고려해야 된대요. 화폐 시간 가치는 이자를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화폐 시간 가치가 딴 게 아니라.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이 소리가 뭐를 생각한다고요? 이자를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이자가 제일 많이 붙어 있겠죠. 자, 질문 드려볼게요. 요거 이자 몇 번 붙어 있을까요? 9번이에요. 10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매기가 말이기 때문에, 첫째 말이기 때문에. 얘는 이자 얼마 붙어 있어요? 이자 없어, 얘는. 그냥 합산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10번을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없으면 그냥 10억은 10억이에요. 맞아요? 얘는 이자가 한 번도 없고요. 얘는 이자가 9번, 얘는 이자가 8번, 7번. 이렇게 붙어 있겠죠? 각각의 크기가 다 달라요. 각각의 크기가. 합산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다 합하는 거예요, 다. 합했을 때 10억보다는 큰 금액. 그거를 계산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그걸 실제로 하려면은 우리 이 교재에 있는 것처럼 공식을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공식을 몰라도 이런 표가 떠 있단 말이에요. 이 표의 이름을 알면 된다고. 이런 표가 있으니까. 예, 이런 표가 또 있다고, 이렇게. 그럼 이 표에 가서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 표의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이 표의 이름을. 요거는 공식으로 하면, 자, 보세요. 1 플러스 R에 N승 마이너스 1에 R. 이렇게 공식은 있어요. 이거는 수학을 해야 돼요. 수학을 해야만 알 수 있어요. 이게. 머리 아프죠, 벌써? 예,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다. 고등학교 2학년 등비 수열의 합. 5월 달에 공부하게 돼요. 이미 지나갔어요. 다 배우고 지나간 거예요, 사실은. 그게 수학이에요, 그게. 우리는 수학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 표가 무슨 표인지 알고, 이 표에서 다시 10% 10년인지, 5% 20년인지, 그것만 알면 된다고요. 이 표에 가면 숫자가 있을 거니까. 이 숫자는 10보다 크겠어요, 작겠어요? 10보다 크겠죠? 이게 그냥 더해도 10억이잖아요. 이 1억에다가 곱하는 숫자란 말이에요. 10보다 큰 그 숫자가 있을 거라고요. 예, 그 숫자가 15.94예요. 15.94라는 숫자가 있는데, 제가 지금 다 숫자를 외워가지고 온 거예요. 표에 있는 숫자를. 그 표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한번 붙여보세요. 이름을 한번 붙여보세요. 연금, 내가 이렇게 붙이면 된다고요. 요거는 이제 연금 형식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금 무슨 표? 내가 계수표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됐지 뭘. 맞잖아요. 거기서 찾아서 그거 곱하기만 하면 되니까. 됐습니까? 다음에 거꾸로 있잖아요. 이렇게. 이때 금액이 궁금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기 해야 되죠. 이거는 한 번 나누기 하죠. 이건 두 번 나누기 하고 이거는 열 번 나누기 한단 말이에요. 그럼 금액이 이것도 열 번이니까 그냥 더하면은 몇 억이에요. 1억씩 열 번이면. 그냥 더하면 10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누기를 했기 때문에 숫자가 작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10보다는 크겠어요, 작겠어요? 10보다는 작겠죠. 그 금액을 계산하려면 어떤 표에서 찾아야 될까요? 이 표를 또 이름을 알면 될 거 아니에요. 이 표를 이름 붙여보라고요. 연금의 현가계수표, 이렇게 연금 현가계수표. 이거는 연금 내가계수표, 이렇게. 아시겠어요? 상황을 구별만 할 수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마지막 요 두 개요. 마지막 두 개는 매기간 말 불입되는 금액이 있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 매기간 말 불입되는 금액을 몰라요.
위하고 아래의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이거는 매기간말 불입되는 금액을 알고 이 목돈의 크기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목돈의 크기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거를 모릅니다. 대신 이거를 압니다. 그리고 얘를 모릅니다. 이거를 압니다. 이거를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10개로 쪼개는 겁니다. 이것도 10개로 쪼개는 겁니다. 이렇게 10개로 쪼개는 거예요. 만약에 이자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1을 10개로 쪼개면 어떻게 돼요? 0.1이 되겠죠. 0.1, 0.1, 0.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0.1, 0.1, 0.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자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근데 지금 얘는 제일 중요해요. 가장 많이 사용해요. 이게 저당상수예요. 저당상수. 언제 사용하는가 하면은 1억을 지금 대출받고 나누어 갚는 거예요. 연 10%의 이자율로 빌려가지고 나누어 갚는다 치면 매년 0.1억씩 갚으면 돼요? 안 되잖아요. 이자를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럼 0.1보다는 그 숫자가 커야 되겠죠. 그 숫자를 찾으려면은 0.1보다 큰 그 숫자를 찾으려면은 요 표에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상황이 다르죠. 얘는 10보다는 작지만 1보다는 훨씬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1보다는 작은 숫자들이 나와요. 쪼개기 때문에. 얘네들을 쪼개기 때문에 1보다 작은 숫자가 나온다고요. 얘네들은 더하기 때문에 1보다 큰 숫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표현을 할 때 요거 연금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거는 목돈의 크기를 구할 때 계산하는 거예요. 합산행 금액. 지금까지 눈 감고 졸고 있는 건 제가 용서가 됐는데요. 이제는 까먹으면 안 돼. 눈 떠야 돼, 이제. 요거는 이제 잊으면 안 돼요. 목돈, 푼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돈의 크기를 계산하려고 할 때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연금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요거는 푼돈의 크기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걸 쪼개는 거예요. 요걸 쪼개고요. 요때는 저당 상수나 이쪽 반대쪽에는 감채기금계수라 그래요. 감채기금계수. 자, 요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 요걸 확실하게 기억을 하면 어느 하나를 확실하게 기억하잖아요. 푼돈 계산하는 거잖아요. 지금 대출받아서. 항상 이렇게 지금 대출받아서 갚는 금액이 똑같아요. 이거는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 그래요. 원리금 균등 상환. 똑같은 금액씩 나누어 갚는 거예요. 이럴 때 뭐를 사용한다고요? 저당 상수예요. 근데 미래 돈을 쪼개는 거. 이거는 0.1보다는 클까요? 작을까요? 0.1보다는 작게 됩니다. 이쪽으로 할인을 하기 때문에. 이자를 생각 안 하면은 이게 10년이라 그랬잖아요. 10개로 쪼개면은 0.1이지만 미리부터 이렇게 쪼개 받는 셈이에요. 나중에 받을 걸 미리부터 받는 거예요. 쪼개서 받는 거. 그러면 0.1보다는 작은 금액을 받게 돼 있어요. 됐나요? 예, 이게 이제 감채기금계수예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목돈의 크기를 구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그럼 무슨 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연금이란 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맨 밑에 두 가지는 푼돈의 크기를 계산하는 거죠. 그럴 때는 저당상수나 감채기금계수표를 이용해야 돼요. 근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저당상수란 말이에요. 지금 저당대출 받았을 때 저당대출 받았을 때 나누어 갚는 크기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당상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돈을 쪼개는 거예요? 지금 돈을 쪼개는 거예요. 지금 돈을 쪼개서 나누어 갚는다 이러면은 저당상수고요. 미래 돈을 쪼개면은 감채기금계수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예, 이쪽을 이제 미래가치계수라 하고요. 내가계수. 이쪽을 현가계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가 한 달에 50만원씩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뭐가 그려져야 되는가 하면은 50, 50, 50, 50이 그려져야 돼요. 한 달에 50만원씩 보험료를 내고 있어요 하면은. 맞죠? 그러면은 벌써 무엇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가 하면은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요. 50, 50씩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매번 들어가는 걸 알려줬잖아요, 벌써. 그러면 제가 둘 중에 하나를 질문할 거라는 게 벌써 또 올라야 되는 거죠. 언제 먹던 또는 언제 먹던, 현재 먹던 또는 미래 먹던, 이거를 묻겠구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앞으로 10년 남았어요. 50만원씩, 매달 50만원, 10년이면은 120개월이죠.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120 곱하기 50 하면은 6천만원이죠. 근데 엊그제 로또 2등에 당첨됐어요. 로또 2등에 당첨되면은 그게 비슷해요. 그만큼 나와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이거 한꺼번에 다 밀어넣고 말고 싶어요. 그럼 한꺼번에 다 넣는 금액을 6천만원 다 넣어야 돼요. 지금 한꺼번에 넣으면 120개월치를 지금 한꺼번에 넣으면 6천만원 다 내야 돼요. 그거보다 훨씬 적게 내겠죠. 그 금액을 계산하고 싶다고요. 그 금액 얼마를 넣으면 될까. 그러려면은 어떤 표에서 찾아야 돼요? 일시불 현가? 연금 내가? 지금 벌써 50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50만원씩 120개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120개월. 근데 언제 금액을 계산하려고 한다고요? 지금 한꺼번에 내는 금액 계산하려고 한다고요? 그림이 뭐하고 같아요, 지금? 무슨 현가? 연금 현가 계속. 50 했을 때 이미 연금 나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일시불로 가면 어떡하라고? 이게 나왔는 상황에서 이쪽으로 가보면 어떡해?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50이 벌써 나왔다면은 이미 연금 중에 나와야 되고, 현재 목돈의 크기를 묻잖아요, 지금. 지금 한꺼번에 낼 금액.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고? 일시불 하면 안 된다고. 연금 나왔고 현가라고요. 아시겠어요? 매달 이런 말이 나오면 벌써 연금이란 단어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요. 매달이라고요. 매달. 매달 얼마 하면 벌써 이 위에 두 개하고 이 밑에 두 개는 빠져야 돼요. 매달 100만 원씩 지금 받는 연금이 있어요. 근데 연금 없이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적금 붓고 싶어요. 적금 부어서 10년 후에 찾게 되는 금액이 궁금할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러면 뭘 이용해야 돼요? 그렇죠. 연금 매가 계수를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 목돈의 크기를 계산하는 거니까. 됐나요? 저희 아버지하고 약속했어요. 10년 후에 1억 주겠다고. 우리 애 하나 더 나면. 애 하나 더 나면 10년 후에 1억 주겠대요. 애 키우는 데 쓰라고. 애 하나 더 낳았어요. 진짜로. 자, 그러면 10년 후에 1억 받을 거 있죠? 제가 지금 애 키우는데 힘들어요. 미리부터 쪼개주시면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리부터 쪼개주세요. 매년 한 번씩 주세요. 10년 후에 1억 주지 마시고. 그럼 1년에 얼마씩 받으면 될까요? 1년에 받을 금액 계산하려면 감채기금 계수라고요. 쪼갠단 말이에요. 쪼개는데 10년 후에 걸 쪼개잖아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상황 파악만 할 수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현재 돈을 쪼개면은 저당상수, 미래 돈을 쪼개면 감채기금 계수. 되셨어요? 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 공식 외울 필요 없다고요.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 내용이 필요 없다고. 언제 뭐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만 알면 되니까.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페이지 보면은 그래프가 있죠. 도표가 있죠. 도표. 그 도표가 지금 이걸 그려놓은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금액이 미래 얼마 되느냐. 이때는 일시불 내가계수, 미래 금액이 현재 얼마 되느냐, 일시불 현가계수. 이렇게. 그러니까 일시불 내가계수하고 일시불 현가계수는 서로 역수관계 있어요. 1번 2번은 서로 역수관계 있어요. 근데 3번 4번도 그렇게 역수관계 있는 거 아니에요. 3번은 5번하고 역수관계 있고요. 4번은 6번하고 역수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요렇게는 역수관계 맞아요. 근데 요렇게 역수관계고 요렇게 역수관계야. 역수관계 있는 거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요거 알고 요거 모르잖아요.
요거 알, 요거 모르고 요거 아는 거죠. 상황이 완전히 반대죠. 요렇게 역수관계예요. 그리고 요렇게 역수관계고요. 됐어요? 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고요.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화폐 시간 가치 계수에서 이 상황별로 어떤 것을 써야 되는지 분간만 하면 돼요. 조금 더 들어가는 거는 지금 한꺼번에 하면 이제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에도 해롭고요. 괜히 겨우 해놨는 거 다 까먹을 수도 있어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꽂아만 놓고 계시면 돼요. 예, 좀 쉬고 뒤에 있는 내용 하겠습니다.